어벤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시작하죠. 오늘 별모서도 나왔고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겠네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레벨링만 하고 공방 세우고 그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맨날 이제 그날 그날 목표를 세워서 저번 마블 같은 경우에는 공방을 지어야겠다 하면 이제 하루를 다 써서 하루가 아니라 이제 뭐 두 번 분량, 2화 분량을 다 써서 이제 공방을 다 짓는다거나 이렇게 목표를 세워갔는데 이번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레벨링과 공방 짓기를 같이 병행하면서 플레이를 했었죠. 이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통해서 스카이림이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감사합니다. 이번 모드는 전투를 통해서 얻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전투 위주로 플레이 하다 보니까 돈이 쌓이면서 레벨링까지 되는 아주 꿀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꽤 괜찮거든요 저는. 물론 무역만 빡 돌아서 잠깐만 너무하네 얘네. 무역만 돌아서 한 번에 공방 먹는 게 더 약간 더 빠르긴 해요. 공방을 어차피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번 거는 뭐 레벨링 됐으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싸워서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그 정도로는 나를 잡을 수 없지. 팔 되게 빨리 쏜다 얘네. 어쭈. 야야 모션이 야야 봐. 도끼를 돌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이 안 돼. 도끼 돌리기 왜 있는 거야. 아 때리나고 봤더니 엄청 빨라. 보니까 도끼 돌리고 있어. 아씨 이 모드 나랑 안 맞아. 싸우기 싫어. 평화롭게 가자. 혹시 모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설정 없겠지 당연히. 보역 복용? 그딴 거 없네요. 모드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유감. 오늘 공방 하나 더 짓는 걸로 하고 일단 원공방 짓고 슬슬 이제 각을 지어야죠. 오늘 용병이 될 생각입니다. 오늘 2시간 가량의 시간이 있으니까 용병이를 시작을 할까 해요. 사업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야죠. 굉장히 괜찮네요. 흑산적 두목! 이번에 두목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중창병, 맹졸 도병. 아직 아닌가? 딱 강적만족 싸울 것이다. 따로 분류되는 게 너무 좋다. 같은 구더기에 나온 녀석들 같은데 막상 보면 또 따로 있단 말이지. 유튜브가 생방송을 이어서 하면은 영상이 이어져서 미등록본이 이제 남잖아요. 생방송이 그게 보기 좀 불편해서 텀을 뒀다 켜야 되는데 이게 되게 성가시네. 어쭈 좋아. 내가 한방 싸질러 줬기 때문에 더 쉽게 붙지 않겠어? 붙으면 우리가 더 세죠? 장비가 두껍기 때문에 적들도 강하긴 한데 우리가 더 세겠지. 압도적이죠? 왕도 누웠어? 아이 한심. 그렇지 쓸어버려. 어린 순병 남았어 아직? 아 저거 하나 때문에 에이 개오바다. 자 무기 모션만 정상이면은 내가 더 재밌게 할 텐데 너무 무쌍하는 맛이 없어. 이 게임 무쌍하는 맛 하는 건데 쓰잘데기 없는 건문 모션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흔들지 않는 무기는 없는 건가? 그냥 모션 자체가 바뀌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아 쫓아가냐 아직도? 다 없는 거 같은데 이제? 아, 있네. 아 좋아요. 야 참 멋진 것 봐. 내 무기는 필요가 없어. 어디 보병과 중보병 경기병 올라가주고요. 아직 쟤랑 싸우긴 약간 후달리죠? 빠른데 제법. 근데 난 덤비겠다고 지금?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같이 안 덤비니까 따로 싸워도 될 것 같다. 이리 와봐. 80명을 먼저 잡아서 포로를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둘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한 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정 진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내가 플레이를 해서. 그럼 한 손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마침 환수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바꿔주겠습니다. 말 타고 싸우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 진짜 이득을 내가 싸워서 보겠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걸어줘야겠죠. 아니 넌 무슨 무기길래 보이지도 않냐? 끼고 있는 거 맞지? 안 보이냐 얘는 무기가? 이상한 놈이네. 쓸 수 있는 거 맞아? 일단은 갖다 줄게. 일단은 쓰고 있어. 아, 몰라. 고민 좀 되는데 이거 좀 안전하게 하죠. 혹시 모르니까. 아 렉 때문에 미치겠어. 밤에 가자. 7명. 아까 걔네들 좋았는데 싸웠으면은. 공부에 그닥 필요가 없다. 너무 그냥 막 싸움을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조합이라. 그냥 빨리 싸워서 빨리 끝나는 보병이 낫겠어. 기병도 조금 이제 부대 끼는 게 있고. 선비. 아, 다 어디 갔냐 걔네. 지금 싸우면 확실하게 이기는데. 여깄다. 무슨 깡으로 오고 있는 거지? 맹졸 올려주고요. 다른 딱히 올릴 거 없죠? 어, 야, 잠깐만! 이길 것 같은데? 어,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 어. 이기지 않을까? 나 건방이야. 이제 아까랑은 기여도가 약간 다르지.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가라. 돌격! 별로 안 셀 것 같아 생각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맞았냐 방금 거는. 이 방패 꽤 긴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어 별로 안 세. 무난하게 싸움 가면은 안 꿀리지. 어우 야 죽어 이러다. 안 꿀리지. 100명이나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별로 안 세. 우리 애들 빠른 것 봐. 개쎄 진짜. 동료들도 강하고. 동료들 센 게 좋다. 데미지가 나오니까 일단. 창이 괜찮은 것 같다 되게. 찌르기 모션이 다르니까. 원래 이제 바닐라의 창이 되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확 갈렸죠 성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찌르기가 된다면은. 저 지금 로마 병사가 굉장히 센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렇다 할 활약을 못하고 있는데 장비 이제 균형적으로 찌르기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와 빠르다. 내 민첩 낮아서 그런지 엄청 빠르네 얘네가. 그렇지. 나도 이제 밥밥하고 있죠 슬슬.
어 정신없어. 쏴보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저기 가벼우니까 딜이 낮아도 통해. 한정이군 가져가고요. 농부 농민 다 데려갑니다. 필요한 만큼 싹 다 쓸어가고. 1400원 경험치도 대량으로 아주 좋아. 이렇게 병사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티어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수영 부녀 지방 의병 병사 계속 티어 올리면서도 흑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온다 온다 온다. 쟤는 조금 그런데. 아, 나 일단 팔고 시작하고 싶어. 어떻게 되더라도 팔고 싸워야지. 화창 가서 제발. 아 너무 위치만 바뀌었냐? 아 완으로 가자. 댕댕이 엄청 짖네. 여행자 맞아? 왜 저러고 여행해? 미친놈인가? 돌기병 백만병 수족 황강도비 흑산적. 아 8,000원이네요 조금 애매하죠. 댕댕이 간식 좀 물리고 가야겠다. 너무 짖는다. 잠깐만요 이거 사고. 잠깐만요. 아유 미세먼지 좋았으면은 지금쯤 그 애견 유모차 사서 유모차 태워서 지금 산책하고 그랬을 텐데. 원래 한번 산책해보고 싶었는데 시골이라 아무도 없기 때문에 뒷동네로 가면은 산책 코스가 많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네. 어 한손 괜찮은데 모션 이제 익숙해졌어. 한손 모션은 한손은 그나마 낫다. 아 이건 좀 길지. 아 쓸데없이 길지. 협자검 내가 끼고 있는 검이 꽤 괜찮네요. 어 균형적인 참마검. 이거 검 괜찮아. 디자인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모션 때문에 쓸 수가 없네 이거. 아유 참나 이거. 와 이거 한손 데미지가 35입니다 공속 109에 엄청 센거죠. 지금 끼고 있는 게 29인데 한손 무기가 던질 수도 있고요. 사병선 좋아 되게 이거. 크게 적당하고 마음에 듭니다. 빨리 가죠. 한건적 저 두목을 잡아야 되는데. 어 너 너무 한꺼번에 올라간다 야. 창병 경기병 그럼 싸우자. 내 생각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취소. 오 그렇게 꼬인다고. 따로 먹어 따로 먹어. 얘부터 먹어. 좋아요. 네 어떻게 짜져 있길래 쟤네가 덤비는 거지. 아, 도저히 날 이길만한 병종이 아닌데. 도망가는 거 보니까 영주군 상대 도망가는 거 보니까 어 이게 도회피 AI는 돼 있어. 근데 나한테는 덤비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어, 날 이길 수가 없을 텐데. 날 너무 얕보는 것 같은데. 내 강력한 병사들을 참을 수 없구만. 어떻게 그렇게 보세기적으로 나가냐? 가라! 가라 기병! 죽여. 나 할 만큼 했어. 두 발 쏘고 한 대 쐈 한 때렸으면 됐어. 그렇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살 날이. 아 잘한. 어때? 수는 내가 20명이 더 많거든요. 근데 아마 티어는 비슷할 거예요. 약한 애들이 후열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전을 또 밀어줘야 돼. 영웅들이 잘해줘야 돼. 그래. 얼마나 좋아. 방패 예쁘다. 동영병설도 멋있는데. 나는 동영병설의 얼굴을 내놔서 좀 그렇거든요. 맞는 것 같아. 얼굴 불편하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아주 훌륭해. 잘들 싸우고 있었어? 오, 야, 마침도 괜찮네, 이거. 한참 필요 없어.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구나. 연암. 드디어 이곳에 공방을 짓습니다. 다른 공방은 좀 밀어두고. 그래서 용병리를 시작하면서 아이템을 맞춰주는 거를 중점을 두기로 하죠. 여기 있다. 아, 긴장돼. 못 찾을까봐 너무 긴장돼. 아, 바다한 거 없어 솔직히. 지금 아이템도 괜찮아. 한 손목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두 개 건물 지을 수가 있고. 건물 짓는 게 아직 뭔지 모르겠어. 가서 일단 판매를 한다. 완에 가서. 완이었나요? 그렇지. 돈 열심히 모아서 방어구도 사면서 할 거 하겠습니다. 방어가 아직 안 모였기 때문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슬슬. 그리고 땅을 정해야겠어요. 어디에서 싸울지. 전장을 이쪽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쪽에 땅을 가진 녀석이랑 팀을 짜는 게 낫겠죠? 필드전도 할 거고. 아, 나 윗나라 나와. 우리 무슨 나라죠? 뭔 나라야? 뭐야? 마을을 안 지켰지. 마, 뭐 하는 거야 나. 여담. 원술 쪽이야? 그냥 원술이야? 원술 마법 쓰는 애죠. 삼국무쌍에서. 얘는 위나라. 기억이 안 나. 위나라가 그 조조 하우도 이런 애 있는 데인가? 모르겠어. 전혀 몰라 그런 거. 어, 맞네. 눈 먹은 애 아닙니까? 아닌가? 누구였지? 눈 먹은 애는? 일단은 원술 쪽에 붙을까? 얘네 쪽에 붙을까? 아, 너무 궁금한데. 약간 이제 싱숭생숭한데. 이 정도면 내가 상대하기 되게 번거롭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 나라의 병사들도 내가 배제를 시켜야 되죠. 파랑색 병사들을. 위나라 병사들을. 일단 각을 좀 재자고. 아주 병종을 싹 이제 갈아엎어야 되기도 하고 하려면은. 여기 뭐 용병이 많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선빵을 맞으면 괜찮지 않을까? 어, 한국강적 있다. 들어와. 가라. 아직 용병은 좀 어려. 아니야. 원술 쪽에 붙자. 우리 원술 쪽에 붙겠습니다. 왜냐면 파란색이 눈에 띄니까. 내가 이제 하얀색이면 구분을 못해서 잡힐지도 모르니까 눈에 띄는 파란색을 적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병력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쪽이랑 원술이 전쟁이 난 것 같긴 해요, 위나라랑. 근데 이제 마을이 약탈이 안 돼 있거든 지금 하나도? 마을 약탈이 막혀있는 건지 모르겠네, 모드에서 그냥. 모르겠어, 그냥. 아, 저 무기는 뭐야. 좋아. 마균 레벨업. 야, 체력이 많으니까 방어력이 엄청 낮아도 잘 싸운다, 나름. 그보다 아웨남이 별로 안 싸워. 아웨남 맞나? 아웨남 맞잖아. 아웨남 맞잖아.
잘못 읽으면 화낸다고. 그렇게 혼냈는데 안 나가는 거 되게 신기하다. 이 하우란 하긴 훌륭해. 혼낸다고 떨어지진 않더라고. 나갈 때 되면 나가지 알아서. 티는 안 내더라고. 독한 놈들. 삐졌는지도 몰랐는데 삐져있어. 번기익 영웅 스펙트 볼까요? 쓰레기죠? 전형적인 쓰레기. 수술 찍겠습니다. 아, 치료 하나도 안 찍혀있네. 수술 6이면은 충분한 것 같아. 너 수술 안 찍혀있지? 이게 찍혀있는데 응급이야. 응급이 이게 안 받는 게 이해가 안 돼. 응급 뭐 있어? 어? 아, 장수 지금 누워 있구나. 아, 그럼 맞네요. 아, 됐다 됐다. 힐러 둘인 건 괜찮은 것 같다. 여기도 5랑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5가 그 뭐야, 손견. 나 얘네들 싫어했어. 뭔가 삼국무쌍 할 때는 범위가 넓어야 재밌잖아요. 여포 같은 거. 얘는 뭔가 범위가 좀 짧았어. 센진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나 정말 터지겠습니다. 아무튼 무기가 없다. 야, 와, 괜찮은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 180 좋잖아. 속도는 좀 느려도. 속도가 중요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지금 방패 소리 안 찍혀 있으니까 속도 위주로 가죠. 차 좀 주점으로 가. 이제 용병리를 시작해 볼까? 여기랑 싸우고 있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한윤 너무 병사가 많아서. 영주도 많고. 괜찮을까? 일거리 있냐? 중원 중보병기. 아, 나 창병인데 다. 그래서 나중에 짬이 나오면 해주지. 그딴 것보다 나 용병릴 안 쓰고 싶냐? 나 나름 사냥도 많이 했는데. 용병리를 안 해주네? 용병을 안 구한단 말이야 지금? 잠깐만 용병을 안 구해? 아, 내가 솔직히 용병이 안 될 정도야? 나름 바깥 판도 생각하는데? 아줌마 그래, 원순이 고용한대잖아. 원순 말고 퀘스트가 딱히 없어. 한 번에 힘도 얼마가 올라가는 거야? 하, 됐어. 아니야. 저거 할 정도 아니야. 침묵질 해야 돼. 이풍. 야, 원순 어딨냐? 그래서 원순은 직접 가서 물어볼까? 비슷하네. 한중의 모봇은 이런 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뭐야 유비 수경 선생을 만나라. 한구에 있어. 여기죠. 투명한 것 봐. 마을도 다르네. 마을까지 다를 줄 몰랐는데. 야, 맵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네. 마을이 다르는 거는 정말 많이 갔을 텐데. 어디다 숨겨놨을까? 고깃집도 있어요. 작은 마을에.
야, 저 패션 뭐야? 촌민 패션 뭐야? 야, 무슨 마을이 다 이러냐? 저기 탑도 있어. 이게 마을의 탑이란 말이더냐? 내일 썹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악당이지 너. 죽어. 무기를 꺼내기 전에 아, 안녕하세요. 두 개로 보신다니요. 뭐죠? 핸드폰과 컴퓨터인가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네이버 TV로 보시는 분들. 뭐야? 요런 게 있었단 말이더냐. 아, 나 활 안 쓰는데. 아, 좋아요와 구독을, 하트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런 거 숨겨놨네. 안 써나 이거. 팔 쓰는 동네 하나도 없어 저거 지금. 두 발만 남겨두고 팔자. 나중에 사면 되니까 뭐 저거부터 좋은 거 팔겠지 뭐. 아니면 뭐, 아, 넣을 데 없는데 나. 애초에 저런 거 일일이 기억 못해. 두 발, 아, 다 팔아 그냥. 아, 몰라, 안 써. 팔 안 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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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좋은데? 괜찮네. 이거 안 들어간 적이 있을 텐데, 건물 때리면은. 약간의 관통력도 있거든요. 나름이 짧은 만큼. 붙기만 하면은 데미지 다 들어가겠어요, 인간에서는. 물론 안 들어간 적도 있겠지만. 얘네가 날 용병으로 안 쓸 줄 몰랐는데. 청룡도. 데미지가 무시무시하네. 56이네요. 속도 90에 길이 160인데 괴물이죠, 괴물. 암호가 좀 필요해. 너라도 나를 받아줄래? 이구나. 꺼져. 유비, 내 자네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소. 너무 귀찮구만. 내 동료만 빼갈라 그러잖아 얘네들. 유비, 내 자네에게 용병이 아닌 충성을 맹세하겠네. 유비 어딨냐 이 새끼. 유빈 나도 알지. 귀 큰 애 아닙니까? 동해 왕이야? 아, 그랬구나. 몰랐어 나 그런 거. 왕이구나 유비가. 그랬구나. 난 그냥 장군 같은 건 줄 알았어 여태까지. 고마워요 대인. 알았어. 유비여. 전쟁 어디야? 싸게 얘기해봐. 아무도 전쟁. 아, 야, 이렇게 나라 많았어? 와, 아싸. 내 영지 어디야 그래서? 해안이야? 아, 그래, 일론도 나왔죠. 원래 이제 내가 가서 신화가 되면은 좀 이제 전 분쟁구역 쪽으로 봤고요, 영지를. 상대가 부르면 이렇게 좀 안전한 데 맞습니다. 이러면 시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아서. 한동안 쓸 것 같으니까 뭔가 지을까? 번영도. 학당. 이거는 이건 학당 짓죠. 친밀도는 해두면 좋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군요. 아, 이렇게 이렇게 상위 티어 정할 수가 있구나. 지방, 중원, 공격, 영웅, 별게 다 있네. 일단 지금은 이걸로 쓰고요. 뭐 전쟁 나게 되면 좀 위험하게 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 병종이 갖고 있는 병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모병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용병이 아니라 이쪽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병사를 데려가는 게 최고로 좋죠. 미리 교체할 수 있게끔 병사를 많이 받아놓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하위 병사들 중원, 향용 빼주고요.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이 되면은 바로 사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받아갑니다. 다른 애들 됐어. 땅이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 이게 다는 아니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겠지. 이거 이쪽도 다 돼 있는 거죠? 얘네 거죠? 초기지 얘도. 색깔이 다른 거 같은데 아니지? 초기지? 하북. 아, 또 어디 있겠지. 아, 잠깐만. 도 안녕하세요. 아, 이쪽에 있구나. 도 안녕하세요. 아직 우리 적도 없죠? 아, 이쪽에 있구나. 해릉. 어떻게 지키려고 이렇게 만들었냐?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티어. 수술이 6이기 때문에 나름 버팁니다. 나름 버텨요. 천천히 올려주면서 기병 10개야. 신병, 일단 신병 먼저. 이제 슬슬 조합을 계산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합의호강. 아, 먹을 거 많았는데 내가 다 놓쳐버렸네,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 배 타고 싸워? 180명이? 아, 이건 좀 아닌 듯. 아, 싸게 싸게 뭐 해봐. 너냐, 유봉? 와, 할아버지. 어디서 본 것 같아. 얼굴에 수염 색깔만 달라. 어딘가서 본 것 같아 얼굴인데 분명히 오다가다 몇 번 봤는데 수염색만 달라. 하, 물 그래픽 의외로 좋은 것 봐라. 삼국지 주인공이 이제 유비인가요? 유비가 이제 뭐 약간 두뇌파고 관우가 이제 힘 장비도 힘 이런 거 아닌가요? 힘 두뇌? 유비도 잘 싸우나? 유비 깃볼로 때리나? 제갈량은 번개 같은 거 쓴다면서요. 부채로만 공격하잖아. 부채로 약간 이제 바람 속성 공격하지 않습니까? 개웃겨. 어쭈, 이거 위험하다. 아, 너무하네. 얘들아 잘 밀어라. 아웨나미 잘 밀고 있어. 페나미를 믿어. 페나미의 파워를 믿어. 한성검이 가장 편하다. 장비가 많긴 한데 역시 한성검 짱이지. 순간적인 그 캐리력은 없긴 한데 가끔 가다가 진짜 엄청 센 적이 있긴 하거든요, 양손이.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잘 싸우니까 안정적인 게 최고지. 여러 번 싸울 건데 도끼 너무 짧아. 살짝 애매해. 자리에서 그냥 잡아먹으면 될 것 같아. 아, 야, 이건 걔는 아닌 것 같아. 걔는 아닌 것 같은데. 야, 잠깐만. 걔는 상성이 최악인데. 야, 따라오라고. 아, 이거 추가가 있었구만. 도끼는 흔들어도 약간 어울려. 이해해주겠어, 도끼만큼은. 우우, 점프하는 거 좀 봐. 극혐이야. 점프가 아니라 공중부양이야. 180. 의외로 경신 많이 안 주네요. 너무 중립 세력이 많이 줘.
근데 하도 많이 주니까 이제는 180이나 받아도 약한 것 같아. 그리고 도적 잡는 게 더 낫다. 전쟁하는 것보다. 도적이 너무 소비값도 적고 전투력도 약해서 빨리 끝나고 주는 것도 많아. 굳이 얘네 목을 매달 필요가 없어. 도적 잡는 게 이득이야. 너무 마음이 편한데 300원밖에 안 주는 건 심하지 않니? 나름 열심히 싸운 것 같은데. 정의군 30명? 거자네. 방어력은 그냥 아예 좋은 거 사서 주죠, 동료들은. 저런 거 주는 건 조금 그렇고. 아닌가? 너무 너무 비싼데 어떡하지? 상상 이상이잖아. 전쟁 좀 놔줘. 전쟁이 나야지 나도 이제 재미를 보지. 어우 얘네 얘는 잘 물어. 물어봐. 아휴. 지옥의 다리야. 여기에 누군가 건너게 돼 있어. 여기서 대기하면 돼. 렉 때문에 놓칠 것 같긴 한데. 내가 있어 안 오는 건가? 거 떠나 그럼. 빠져. 진작 떠나. 그 내가 쫓아내려 그럴 때 안 떠나더니 저 새끼 저거. 됐어. 다른 애들 지금 안 싸우고 너무 좋아. 후라니 은근히 잘 싸우면서 존재감 뿜뿜하더니 나 아쉽게 하려 그랬구나. 개새끼 독한 놈. 배 타고 싸워. 마치 보병전이야. 토끼보다 거미 존재감 뿜뿜이었는데. 토끼 너무 짧다 인간적으로. 토끼는 개싸움용이야. 데미지가 낮아서 내가 방어력 올리면 무쌍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좀 더 봐야 알겠어? 타임이 지금 2에서 3이잖아요? 엄청 낮은 거죠 사실상. 이제 이제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 7에서 최고 티어 병선 이제 4에서 7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5도 많고. 사실상 3이면은 그렇게 안 바뀌지 방어력만 확보가 되면은. 여긴 판금이 없기 때문에 판금급 방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포물선! 아까 나 오늘 모바일 게임으로 포물선 많이 던졌거든요? 하지만 안 되는 거 안 되네. 맞았다. 아, 저게 안 맞아? 침마 사이로 속 지나간 거야? 그렇지. 은근 세다니까. 야 관세가, 넌 잘 싸워야 돼. 너는 템이 있는데 저거 저러면 안 돼요. 템 값을 해야지. 로마맨. 조랑이가 내 밥인데 이번에 내 밥이 될 것 같다. 딱 보니까 별로 안 쓸 것 같아. 아노님 기병 볼까? 창병 기병 성능 좀 보자. 뭐야? 투척스로라고? 이거 원거리에 죽는다니까. 야 심 타임은 심지어 0이야. 이거 다 원거리에 죽는 거야. 근접으로 안 죽어. 나 죽으면은 딱 보인다 선이.
나를 피하는 게 아니네. 어 좀 세 보이긴 한다. 어. 우리보다 1.5배기도 하고 빠른데. 준비됐지? 오면은 바로 찔러버리는 거야, 알지? 뭐지? 저랑 경험치 100밖에 안 주니? 이거 맞고 죽을 줄 몰랐다 진짜. 야 내가 맞췄어 저거를? 오늘 메모드 좀 잡았거든 나? 오늘 모바일 게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미친 피지컬로 마무리에 미친 피지컬 나왔거든요 한번? 그냥 그랬다고요. 미친 피지컬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저거 개 쓰레기들. 은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272 많이 주는구만. 비기라우. 그렇지. 밀어버리라우. 느린 거 같냐? 버벅이는 거 같냐? 빨리 비켜봐. 별로 바쁜 사람이야. 나 라다모드 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못 뛰어서 너무 짜증나. 저번에 라다모드 했었는데 그건 스태미너가 있어서 달리기가 됐거든요. 달리기 없으니까 짜증나. 안 그래도 걔 크리스보다 약해서 느린데. 150. 여기서 이 세계에서 150이면은 나름 센 거 아니야? 아마 영웅만 아니면 엔간한 병종들은 다 잡지 않을까? 일기토로. 어? 뭐야? 아 자꾸 내가 무슨 포인트를 미사용했대. 나는 포인트 깔끔하게 쓰는 성격인데. 뭐 있다면 나야 감사하지만. 예스! 37명. 오, 그럭저럭 괜찮구만. 이거 한 세트 나왔는데? 나 레벨업 했고요. 우리 추나 어때? 추나 템 주고요. 추나 거의 잘 죽을 것 같아. 추나가 응급처치랑 회복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좀 곤란하긴 하거든요? 챔피언 타임이면 다 들어가니까 135에 어, 이 정도 충분한 것 같고 조합을 생각하면 쟤네 나은 것 같다. 수촌 가서 없구요. 오늘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어딨냐? 도적놈들 이거. 아 도 이거 두건놈들 다 어디갔어 두건파. 잠깐만 나 회피한다고 나를? 왜? 한번 셀텐데 분명히 합의. 여행자, 노병. 아, 이거 그렇게 많네, 진짜. 시설건설 뭔데? 여기도 뭐 있지 않았나? 국회 가서 거래를. 아니 어딨어? 아 우리 전쟁 아니죠? 불안해. 가다가 어딘가 갔다가 딱 물릴 것 같아. 싹 물려서 그냥 숨도 못 쉴 것 같아. 자
저 객잔이 좀 멀었고 돈이 있으면 아이템 살수 있었나? 몇만 원 들고 가면 되겠지? 포창 가자. 여남 가,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딱 많은데 뭐 있겠지? 닌자야. 동료는 한 바퀴 딱돈거 같고. 닌자야 어딨니? 지능 몇이죠, 지금? 돈이 애초에 없구나. 아, 지능 너무 낮다, 야. 얼간이다, 얼간이. 아, 설득력 지능이었어? 나는 카리스마였는 줄 알았어. 그랬구나. 일단 30 찍어야겠지. 이렇게 하고 넘기자 그냥. 쓸거 없어 아껴놔 그냥. 축조 아껴놔. 여포! 여포가 초기에 선전포고였대. 여포 엄청 셀거 같은데 생긴 왠지 느낌이. 여포가 딱 그거 아닙니까? 방구석 여포할 때그 여포잖아요. 졸라 셀거 같은데? 얘네는 어딨길래 노예를 어디서 파는 거냐 대체 미친놈들이. 여포가 색깔이 어떤 건데? 와, 이거 나 하고 싶긴 한데, 잡고 싶긴 한데. 왜 팔아야 돼? 나 극한의 이득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인단 말이야. 업으로 가자. 이름이 원소네. 야, 주점 넓다. 내가 원하는 건 없네요, 이 새끼들이. 신도. 도시 가까워서 너무 편해. 도시만 가깝지 아무것도 없어. 개 같은 거. 뭐야. 남피. 야, 지금도 이 정도인데 대체 어떡하냐, 나중 가면은. 야, 신화가 됐으면 초기 신화가 됐고요. 야, 돈 들어온 것 봐. 미쳤다리. 참마도. 와, 참마도 클래스 있네. 이게 뭐라고 저래? 저 위에 있어. 우질순 162. 보드실드급이네. 방어력이 보드실드구만. 정률 낮고. 너무 느리다. 방어력은 뜻할 게 없어. 동료 안 줘. 내가 낄 거야. 머리를 지켜라. 저 어디 있냐? 그 여포인지 나발인지는. 여기야? 오랑 완? 잠깐, 왜 어떻게 되는 건데? 오랑 완은 왜? 오가 나라 이름 아니었어? 오가 그 세력 이름 아니었어? 올라가서 황금돔 잡으러 가자. 아, 장춘화 됐다. 그쵸? 춘화는 많이 찍혀있기 때문에. 실력 말고 찍을 게 뭐가 있겠냐? 올려! 선비 하부가 여깄다. 야, 빨리 와봐. 자식 도망가봤자 벼룩이지 마. 아? 벼룩 맞냐? 왜 이렇게 잘 도망가냐? 오, 친구 만나러 갔어? 어쭈? 무슨 광따구야? 가자.
도끼 정도면 내 이해하게 돌려도 어느 정도 이해된다. 도끼는 아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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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지금 안돼 안돼 안돼. 한 번 하품하면 계속 한다고. 자신을 통제해야 돼. 불러오자. 공수들까지 이렇게 다 불러와서 고속의 먹이로 삼아. 저 잘 불러와죠. 공수 왔죠 지금. 원거리 배제를 해주고 붙어서 피터지게 싸웁니다. 해남이 어딨니? 해남이 시선으로 보고 싶습니다. 해남이 왜 적의 시선으로 날 봐야 돼? 아군은 못 보냐? 동료 시선으로 볼 순 없어? 야, 무식해 싸우네. 방망이 세 보이는 거 보소. 그렇지. 다 나보다 강해. 내 부하들이 나보다 세. 내 쇼트는 없어졌고. 아 여기 있다. 덤벼. 여기 잡고 옆으로 잡으러 간다. 가자. 근데 지금 너무 아까 집중력을 많이 써. 아까 메모드 잡는데 집중력을 썼더니 부족해. 잠깐 진정해 얘들아. 오지마. 죽어. 아, 야, 치사하게 원거리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원거리 공격을 한다 이 말인가. 상당하구만. 해남이 타임 줘야 되겠는데 한 손이니까. 아 근데 갑자기 막 죽는다 얘들. 믿고 있겠어. 물이나 마시겠어. 검색 좀 해볼까 인터넷으로? 디지 몬. 아 끝났네? 게임. 요즘 디지몬 게임 해달라는 여린 친구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할 게 있다면은 찾아봐서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스팀으로 좀 팔았으면 좋겠어. 디지몬이면은 스팀으로 좀 팔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안 파냐? 걔네들 약간 만드는 거 자체가 좀 이질적이긴 하지. 야, 너 타임 9야? 캬, 너는 진짜 세겠다, 야. 해남이는. 해남 그럼 다 찍혀있네? 타임 주면 되겠네? 캬, 타임 5야? 강하겠다, 너도, 야. 그렇지. 아까 어디서 노예를 받았죠? 주점이었나요? 여기 주점이었나? 아니죠. 무기 방어구. 아 수준 같은 거 아니야? 내놔. 동료들에게 하사하겠네. 어 저거 쓸만한 애가 얘밖에 없네? 어허 믿고 있네 자네의 활약을. 주점 방천하고 좋은 거 같아? 농민? 농민을 도와줄 틈은 없다 나한테. 팔고 빨리 여포를 만나러 가야 된다. 화창 가자. 한 그룹이 더 있다면 한 그룹만 더 잡고. 좋아. 6,000원. 박은 여전히 마땅한 거 없죠? 무기.
딱히 없어. 보니까 이제 한손무기는 약간 비싼 게 있긴 했는데 값어치 못하고 방천하극이 확실하게 좋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제만 잡겨주세요. 제만 잡아주세요. 얘만 잡고 여포 잡으러 갈게요. 제발. 나도 여포가 좀 보고 싶긴 해. 얼굴이. 그렇지.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오. 가. 나는 구경하겠어. 미리 죽은 다음 구경할까? 디지몬 링크즈가 디지몬 게임 탭에 생겼네. 2016년 걸로. 아, 디지몬 링크즈 2016년에 나왔어? 진짜? 야, 말도 안 돼. 나 방송한 지 3년 안 됐어. 근데 나 링크즈 나오자마자 첫날에 했는데. 걔 사기꾼 새끼들이네. 야, 3년 안 됐어 저거. 걔 사기꾼들이잖아. 우리나라 발매 게임만 여기 올라온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외국은 더 일찍 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안 됐는데. 디지털 디지몬 세이버즈 어나더. 최신 게임 없냐? 디지털 스토리 라스트.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디지몬 아직도 애니메이션 CG 같은 거 나오나요? 이제 안 나오지 않나? 내가 알기로 그 어플몬이라는 게 있던 걸로 아는데 그 다음도 있나? 궁금하다. 찾아보자. 어떻게 찾으면 되지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되나? 여기 써있네. 나무위키에. 뭐야, 잡았어? 아, 쫓아가고 있어. 세이버즈 종용 후 4년 만에 디지몬 크로스워즈를 시작하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명성을 깎아먹었다. 이윽고 트라이. 2016년에 디지몬 유니버스 어플리 몬스터즈 시동된다. 뭐 그래서 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야, 그럼 게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드래곤볼급에 그게 없잖아. 나오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위병설도 괜찮은 것 같네요. 강로병. 그럼 가자. 여포 어딨어? 여포 나라가 어디지? 나도 삼국지 모르지만 내 방도 아무도 몰라. 솔직히 삼국지는 너무 그 호불호야. 그 오나라 아닐 거 아니야. 그 동탁 부하 아니야? 동탁 부하인데 뭐 어떻게 동탁이랑 그 안 좋은 사이라던가 뭐 그런 설정이었던 걸로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서 카더라로. 어디지? 여포 어딨어? 장소로 체력을 찾자. 여포. 아, 여포가 여포네 그냥? 소피 어딨어? 에? 에? 가까운데 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저. 그냥 너무 가깝지 않냐? 여기 그냥 합이 있는데 아니었어? 가오가 필요해. 야, 너무 안 판다. 야, 이건 조금 곤란한데. 돈을 모아서 그 좋은 거 사야겠어. 그냥 산으로는 됐어. 걸러 빨리 경치 줘봐. 뭐야 문깡이야? 가자. 가서 뭔 죽자. 야, 게임 탭 있다 여기. 자, 이렇게 솔직히 이 마블이야말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댓글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트를 주고 빼기 때문에 댓글 안 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안 읽고 하트만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다 읽습니다. 여러분 스포까지 다 읽어요. 스포하지 마시고요. 다 읽고 방어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게임 위주로 좀 사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발 안 하냐 너희도? 뭐 하냐? 빨리 죽어야 돼. 구경꾼이 되려면 죽어! 왜 이렇게 안 죽냐? 정면 여기다. 얘를 보면 되겠다.
2012년 15주년 기념 타이틀 작품 디지몬 월드 리디지 타이즈 디지몬 어드벤처 소셜 게임 디지몬 크루세이더가 발표되었다. 디지몬 월드 스타일드 컨셉. 2015년은 디지털 스토리 시리즈 사이버 슬로스가 PS로 발매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함정물과 데뷔. 12년 2016년 디지몬 유니버스 어플리 몬스터즈 사이버 아레나가 발매 예정이다. 2017년 20주년을 맞아 벽돌 게임기 부활의 선언. 다마고치? 35,000 싼 가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제 17년 이후로 아무것도 안, 18년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제 손 났나 본데. 손 놓은 거잖아 사실상. 아, 디지몬 트라이 다음이 어플리 몬스터즈래요. 여기 써있기로는.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 걔네는 운이 안 좋았어. 포켓몬은 시대가 발달해도 그냥 포켓몬인데 디지몬은 아직까지 플로피 디스크 먹으면 살잖아. 걔네는 너무 옛날 고전이야. 이제는 너무 시대가 빨리 발달했어. 과학력의 진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디지몬이 도태됐잖아요. 옛날에는 디지몬이 뭐 너무 세서 완전 메탈 그레이몬이 지구에 오면은 막 세계를 정복한다 막 그런 거 들은 적 있거든요.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못할 거야. 오면은 바로 맞아 죽을 거야. 진화 단계, 유년기, 성장기, 성숙기, 완치, 궁극체, 초궁극체, 초궁극체 뭐냐? 오메가몬 같은 건가? 하이브리드체, 암호체, 하이브리드체, 암호체 뭐야? 암호체는 그거 들은 거 같아. 황금색 EV 그거 같은데. 야, 하이브리드체는 뭐냐? 야, 나무위키치 재밌긴 하다. 별의별 거 다 있네. 10초사의 힘이 담긴 스피드스로 휴먼형과 비스트형이 있다. 그딴 것도 있어? 여기 다 있네. 하이젤 그레이몬, 매그너 가르르몬. 그레이몬이랑 가르르몬은 아주 개근상 줘야 돼. 걔네는 스타노몬, 루체몬. 아, 난 디지몬을 모르니까 솔직히 봐도 모르겠어. 옛날에 디지털 월드 게임 되게 재밌게 즐겼거든요.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는 다마고치를 컴퓨터로 하는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다마고치는 아재들 말하는 거 보면은 다마고치만 했다 그러는데 개구라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다마고치 가진 애들 별로 없었어요. 무슨 친구랑 다마고치인데 일본이야 여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다 거짓말이야. 우리 다마고치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다마고치 한창 유행할 때 일본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어. 와우. 음식 내놔. 근데 나 어떻게 옆으로랑 싸우기도 전에 많이 좀 줄었는데 수가 좀 많이 줄었는데 중립에 얘네만으로 나는 이미 힘이 붙이나봐. 잠깐만 이거 조금 곤란한걸? 일단 한번 싸워 가라. 얘네 선에서 정리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옆을 보기도 전에? 아 이거 옛날 게임 없나? 디지털든 검색해도 안 나오네. 얼마나 디지털도 재밌게 했었는데. 나 되게 재밌었어. 바닥에서 고기 캐서 먹고 길 가면 이제 버섯 떨어져 있으면 버섯 주우러 가고 가끔 해변 가서 생선 주우러 가고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요즘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이제 아기자기한 게임 그런 류였지? 날 빨리 죽여줘. 난 아직 볼게 많다.
그렇게 못 싸우냐 얘네. 그렇지. 이번엔 특별히 받아들이겠어 공격을. 뭐야 일바드를 봐야돼. 어디보자. 디지몬 게임 디지털 몬스터. 그래 일바지 1997년. 그래 이거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로 판매가 됐거든요. 이거 맞냐? 메탈 그레이몬 홍알몬 허피몬 이거 맞나 본데. 아니네 다모고치네 이거. 야 97년에 다모고치 더 옛날에 나온 거 아니었어? 디지몬이 그렇게 일찍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약간 더 오래된 줄 알았는데 나는. CCG. 어 디지털 월드네. 디지몬 월드 1999년 이거네. 이거를 하고 싶어. 이거를 스팀으로 들여줘. 우리 병사들 싸우는 거 구경도 했고 얼마나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 많이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교전 찍어. 병사가 더 필요해. 이거 용병으로 고용하자 그냥. 돈도 좀 남으니까 돈이 금방 차니까 이병 데려가. 아 비싸. 더럽게 비싸네 미친놈이. 야 제정신이냐? 여섯 명이서 저거 너무하네. 지방이면 여기서 싸울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마령? 아 마령 내 추천했던 애구나. 쓸모없다고. 알아 나가겠지 뭐. 극복하면 3명 싸네요? 방해를 안되죠? 그렇게 안나오냐? 장비도 그지같은것만 나와. 지방 정예 3명에 1,000원. 어 비싸죠. 하지만 나는 이제 용병을 팔게 되면은 과금을 거머쥘 수 있으니까. 협객 7명에 1,300원 싸네요 의외로. 꽤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티어가 바로 최고 티어급의 전투력을 좆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해야겠다. 일단 앞으로 가있어.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그냥 아살 여기있어. 떨어지마 얘들아 제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동료들 있잖아 믿음직한. 암호가 낮아서 일반 병사랑 별 차이 없지만 숙련도 높으니까. 나한테 덤빈 걸 후회하게 될 것이야. 나 이거 포로 못 데려가네. 아씨 이게 대규모 전투인데. 그래 전투 경험치만 먹는 걸로 만족하자. 어쩌봐 얘들아 여태 밀려서 못 싸우나. 뭐야 왜 이렇게 병사들 허접해. 응? 자네들 자네들 왜 이렇게 허접하신감. 응? 빨개 벗고 다니시는감. 옷 안 입었으면 죽어야지. 뭐야 얘. 오 나름 잘 싸우는데. 하지만 안되지. 오디오 교환하면은 숫자 우리가 더 많거든요 약간? 근데 오디오 교환이 아닌데? 약간 밀리는 것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아외남이 있어 나한테는.
해나미가 모든 걸 해줄 거야. 나도 열심히 쏴. 내겐 아직 40발에 세뇌가 있어. 볼트가 있지, 볼트가. 야, 회남이 불쌍하는 것 봐라. 얘들아, 그렇게 나오면 내가 맞출 수가 없잖니. 멍청한 새끼들아. 내 길을 막으면 어떡하니. 다 잡은 것 같은데, 슬슬? 얘도 별거 없었구만? 아닌가? 좀 많다. 야, 가능하지? 전...냐? 아니지? 아니지. 아, 놀랐잖아. 왜 진척해. 아, 안 올라갔어. 진 줄 알고 쫄았잖아. 아, 참. 시체에 쌓여있는 것 봐. 아, 아, 야! 어, 깜짝 놀랐네. 아이씨. 다 똑같은 금액이니까 얘 데려가자. 귀찮다. 실망해. 내가 이겼는데. 못된 놈들이. 이 정도 다치는 거는 상정 아니야. 내가 물렸는데 어떡하겠어. 계산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야. 술 8. 8이면은 쓸만하지. 굉장히 좋지. 응급 10에 상처 치료 10. 엄청난 회복력. 엄청나다. 어, 미량이도 올라갔니? 미량이 필요 없는데. 미량이 개쓸모 없네. 어디다 써먹냐. 아, 나 어디다가 팔어? 미량은 진짜 쓸모 없는데 어떡하지? 진짜 아예 쓸모가 없는데. 그냥 쓸모 없는데. 쓸모 없음에 쓸모 없음인데 그냥. 개 쓸모 없음인데. 어떡하지? 미량은 일개 병사만도 못한 것 같아. 일개 병사보단 센가? 키워 놓으면은. 그럼 뭐 하냐? 왕동 싸움 뒤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왕동 싸우지 마. 우리 돈은 안 돼. 아, 필요 없잖아 이제. 자, 아무라도 아, 돈 모으자. 돈 모아서 그거 하러 가죠. 그 주점인지 주접인지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야, 용병 좀 줘봐. 아, 병사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많이 죽을 수가 있냐? 수술이 지금 찍혀있는데 이제 더 안 죽을 거야. 더 이상 보내지 않겠어. 살려야 한다. 어, 잠깐만요. 어, 얘도 살짝 보고 살 쫄았어 지금. 어, 88이네? 모지하고 지금 딱 걸렸어. 아, 노예상이 왜 이렇게 많아?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아, 필요할 때 안 나오고 이래요 게임이. 이게 얼마나 지랄 환장을 노르십니까. 흉노 달리기 왜 저렇게 빠르냐. 뚜벅이들 주제. 야, 노예상이 세 군데 있는 거야? 원래 저기 있었나 본데. 지금 벌거 벗고 있는 거 보니까 못 찾았었나 본데. 돈이 좀 더 필요해. 역시 장비가 있어야 돼. 지금 솔직히 회남인 그렇죠. 다른 애들이 너무 후달려. 한관정 말고. 한관정 말고.
아, 나 죽여버려 그냥. 몰라. 그래, 여기 있잖아. 디지털 월드. 하루는 24시간, 1년은 30일로 이루어져 있다. 시계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렇지. 그래. 식물계열 디지몬의 고기바에서 매일 3개씩 고기를 얻는 방법과 식당의 식사, 야생에서 채집한 채집 버섯, 물고기. 그래, 얼마 재밌었는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생활이었는데. 디지몬 몬스터들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똥 안 싸게 해주면은 똥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괴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얼마의 생명의 소중함, 성장 과정의 소중함, 성장 과정의 소중함을 애기들이 알게 되는. 야, 너 너무 잘 쏜다, 야. 신궁이다, 야. 한 개씩 고유 필색을 존재하며 이와 다른 일반적인 션투 스타일도 있다. 이 옛날에 요즘 나 롱맨 레거시 컬렉션이며 뭐 지금 온갖 옛날 게임들 다 정가 주고 사고 있는데 20년 전 게임 다 지금 레거시 컬렉션 얼마였어 그거? 나오자마자 산대나 그거. 좀 옛날 게임 좀 끌고 와서 좀 팔아보지. 나 같은 이제 호구들이 있다고. 왜 안 가져오는 거야? 한다는데도. 요즘 게임들은 너무 많이 했어. 지겨워. 지금은 마블, 스카이림, 폴아웃 이렇게 세 개 돌려가면서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이후로, 자기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이후로 세 게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그 전에도 이제 아이스윈드 데일, 뭐 발더스 게이트, 스프레인스케이프 토모트 이런 식으로 이제 D&D 게임 시리즈 넘어오다가 그거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스팀 게임을 마구마구 했었죠. 싸우지 마. 너 탈락 되나 보겠어. 잠깐 저장 한번 때리고. 마균이 어디, 마령이 어딨니?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막아놓은 거냐? 안 헤어지게? 헤어진 적이 없어, 이 게임이. 미친 게임이. 엔터, 스페이스, ESC.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바로 헤어지거든요? 헤어지질 않아. 마우스 왼쪽 버튼 계속하면 누르래. 누르고 있어! 내가 여태까지 한 모여 중에서 가장 허접해. 쓸데없는 데만 취중해놨고 정작 본연이 좋지 못해. 저거는 뭐 호환 문제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저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드 자체가 지금. 채우기. 아, 이것도 이렇게 되냐? 아, 늘려야 되네 그러면은 게임을. 어떻게 늘렸지나 이거? 됐다. 됐나? 아, 얼마 늘어난 거야 이거. 야, 뭔 짓이야. 아, 게임 진짜. 어때? 한 번 더? 쭉. 조금만 더. 됐다, 이 정도 되겠지? 아, 불편해 죽겠네 이거. 아유. 요즘 디지몬 게임 할라 모바일 게임밖에 없어. 뭐 2019에 뭐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일단 모바일 게임 뭐 찾아보겠습니다. 모바. 모파 말고 모바. 아, 디지몬 저 리지 저게 모바일인가? 리어라이즈 사전 예약 게시. 아, 이거 공식 게임인가 보다. 이름 보니까 이름 중2병 털리는 거 보니까 역시
죽변으로 안 되지. 저거는 이제 디지몬 고유의 이제 그 병맛인데. 자꾸 뭘 니 하겠다는 거냐? 근데 디지몬은 니 할 게 있냐? 이제 망 이미 살아가져가고 있는데 뭐 허구한 날 니를 뭐 어떻게 니를 한대? 숨도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으면서. 야 잘했다 야. 아 한권적 저렴한 것 봐 이게. 요놈의 놈들 이거 정말 저렴한 것 보소. 3만원 챙겨가야겠어. 여포 언제 볼 수 있을까? 나 너무 지금 약해. 여포를 만날 수가 없어 지금 너무 약해서. 강도 낭이. 아 낭인 되기 전에 지방 기병 티어가 있구나. 야 그랬구나. 잡아. 아 썰어 가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가서 우리 군의 모범이 되겠다 야. 어디 나보다 먼저 갈라는 놈들 있네. 먼저 가겠다는 게 저승으로 가겠다는 건데 용감한 거 보소. 죽어! 네 방패가 은근히 비싼 거라는 게 되게 놀랍다 야. 옷이나 사입어 방패 살 돈 있으면. 나 죽어야 되는데? 야 그냥 잡아버렸잖아. 우쭈된 부분이야. 아 너무 짧아요. 짧아서 안 닿아요. 아 수준 잘했어. 잘 잡았다 야. 은근 잘 싸우는데. 10명 저희군 12명 내려가고요. 마량 쫓아내 너희가 알아서. 어 내 서셉으로 쫓아내. 내 인정한다. 많이 쫓아내. 두목님 그냥 도망가신 건 도망가시나요? 아 두목님 그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두목님 수준. 야 온천지가 다 노예상인네 이제 아주. 아 꼭 필요할 땐 안 기어나오고 말이야. 이런 분들 어디가나 있어요. 제 도움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도움이지. 단백질이 원술이구나. 그래 이제 슬슬 여포 만나러 갈까 진짜로? 여기라며. 여기 소포 여기 있네. 여기가 여포야? 이거 하나가 여포야? 내 여포가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던 거 여기를? 그랬구만. 우리 땅인데 여포가 먹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여포가 지금 부하가 없으니까 여기 이쪽에 안 와 있으니까 나는 더 가성비 좋은 도적 사냥을 하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전쟁을 한다면 도적은 누가 잡는다. 이 말이야. 아 저기야? 아 괜히 이상한 데로 갔잖아. 빨리 가. 저는 이제 노가리 방송이 따로 없고
방송 킴과 동시에 게임을 키고 방송을 키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방송 시작은 게임이 켜짐과 동시에 시작을 하고 방송 종료는 방송을 종료하고 게임을 끊기 때문에 방송을 안 킨 상태에서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 마블같이 더럽게 지겨운 게임을 하면서 적절하게 시간을 버려줘야지. 잠깐만, 왜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기능이 있었어? 아, 아까까지 지드맘도 싸웠잖아. 여태까지는 왼쪽 누르면은 나 탈출당한다며. 니놈들 싸워 나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던지는 기능이구나. 왜 이상하게 때리나 했네. 데미지 엄청 세. 이게 안 맞는단 말이더냐. 리 어라이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그나마 최근에 했다는 게 반다이 남코 링크즈란 게임입니다만. 링크즈에선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죠. 이 게임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량아, 너 레벨 낮아 잘 오르는구나? 찍어줄 거 없어 사실. 있으나 마나야. 전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른 녀석이 전부 대체할 수 있어. 필요가 없어. 노예상은 여기까지 기어나왔어? 야, 돈 쌓이는 속도가 미쳤는데 진짜? 방귀 여섯. 병사 보충이 너무 쉬워. 이 정도 딴 거 찍을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걸 보충하면 능력으로, 돈으로. 돈이야말로 나의 능력이지. 배트맨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뭐야, 뭔 소리야. 네이버에 로그인을 못했다고 뭔 개소리지? 뭔 소리야 저게? 네이버에 로그인을 못했다니? 합요강 처리해. 어라이즈 PV 문장, PV 영상, PV 좀 보겠습니다. 소리는 꺼. 어떤 모바일 게임 나올지 궁금해. 링크즈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어요. 재미가 없고 컨텐츠가 없다는, 진짜 게임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로 넘쳤을 뿐이지 그래픽 면에서는 아주 우수했다고 보거든요. 단지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게임으로서의 가치가. 뭐 지금은 내가 너무 극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바뀔 수도 있고. 처음부터 좀 이것저것 가능성을 보여준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솔직히 있는 디지몬 게임들 전부 이제 과금유도만 심하지 게임성도 떨어지거든요. 컨텐츠도 없고. 만약 이번에 새로 게임 나오면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싹 다 쓸어먹어서. 얘네는 가공주도 해도 다 살 사람 사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돈을 많이 뽑아먹겠어. 눈치껏 잘 했어야지. 한 건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테이머와 디지몬 이끌어가는 이야기. 아, 너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어. 교류를 한다. 우정을 시험받는 배틀. 개성과 힘겨루기. 부상만 7명이네요. 게이득이죠. 촉병사가 나왔습니다. 저 끝에서 촉병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게이득이고요. 선을 두목은 좀 힘들겠지. 선을 조금 강해. 잘 도망가네.
한건 정도 잡어. 강적이다. 그렇지. 뭐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야 얘네 맞구나. 잡아라. 그렇지. 치우라 이 말이야. 딱 내가 전쟁에서 활약할 만한 그게 아니야. 나라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나라에 비해 영조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나라의 이 위치 같은 거 따져보면 조금 그렇네. 나를 죽여줄래 아니면 내 손이 죽을래. 정해라 쓰레기들아. 아우 좋아. 어떻게 나타날런지요. 일단 특훈 시스템이 있긴 한데 아 이게 클릭을 하면은 쓸 수 있나보다. 오른쪽으로 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특훈 시스템이 있어서 그 세분화해서 디지루비 디지타마. 아 그래 한번 나도 사전 등록할까? 어차피 할 거면은 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는데? 저런 게 있었구나? 나 몰랐어 아예. 싹 이제 바뀌었네? 채널 한 세월이겠네? 7명 좋구요. 아! 실수. 이제 없어. 씨가 말랐어. 내가 다 죽였어. 아니야. 계속 나온다. 기어 나온다. 계속. 뭔가 군사작전이 있나 본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싸우라. 나는 강 위에서 봐주겠다. 오픈일은 미정이야? 아 그렇구만. 좀 더 찾아볼까? 이거는 한번 흥미있으신 분들 들어가면 되겠네요. 디지몬 리얼라이즈라고 합니다. 시방 지금 날 공격한 것이냐? 그놈의 방망이 하나 들고? 건방지게 말이야. 아 근데 별 관심 없다 나는. 그 19년에 뭐 나온다 그래서 나 기대 살짝 했는데 2019년이라고 쳐야 나올라나? 뭐 아무것도 안 떠있냐? 2019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게임이야. 이게 현실입니다. 내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냥 숨만 쉬고 살아있을 뿐. 그 이상의 값어치가 없어. 아 저 호강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저거. 50짜리 저 무조건 내 거야. 잠 찍어놨어 지금. 아 비싼 올리브 사줍니다. 정해. 하 비싼 거 봐라. 건물은 됐고 저 50짜리 분명 잡을 수 있어. 분명 느려. 그래 일로 여기 분명 느려. 50명이지만 내 적수는 아니지. 먹이일 뿐. 어 디지몬 서바이브인가봐. 한국어판 발매 확정이래요. 한국어로 다 썰어버려. 돌진해. 그렇지.
명당이구만. 아, PS4랑 닌텐도 스위치만 나와? 아니야, 잘 팔린 PC 나와. 제노부사 그랬잖아. 잘 안 팔릴 정도면 딱히 하고 싶지 않아. 아, PS4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귀찮아.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짓을 하고 자빠졌어. PC로 하면 얼마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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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초평에서 됐다 많이 나왔어. 잠깐만요. 다 들어가고 싶은데? 위를 빼자. 야하. 돈 끝내주는구나. 그렇지, 이런 걸 원했다고. 병사가 맥스가 됐죠. 이 정도면은 누구랑 싸워도 밀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배 먹으려고 지금 아주 이빨을 갈고 있구나. 아주 잘 생각했어. 병사도 지금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병종이 다 어디 가서 진짜 인간적으로 2주 연속 있어줘도 돼. 평생 노예 상인은 살았어도 돼. 평생 있어줘 이곳에. 그래 상인아. 양이 생긴 것 좀 보소. 캬, 미쳤다리. 미치고 오졌다리. 3월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좋은 장비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여포랑 싸우고 싶은데 여포가 없어. 여포랑 그냥 싸우면 안 되고 여포를 이제 적으로 돌리고 아군과 같이 싸워야 되겠지만. 싸우도록. 난 명당으로 가겠네. 사실 구경 게임이야 이거. 아, 턴제 게임인가 보구나. 약간 옛날에 파랜드 텍스스 같은 게임인가 보다. 메탈 그레이몬만 보고 그랬긴 했는데. 한국어 발매 확정이면 무조건 한국어 나온다는 거 아니야. 턴제 파랜드 텍스스면 이제 칸수도 있고. 원래 턴제 게임들이었는데 디지몬이 이제 대부분이 약간 그렇게 나왔지 최근게. 거기다가 이제 칸수 이동을 더했다. 이제 19년 발매한다고 하는데 실현하고 자빠졌는데 지금 3월달인데 뭐 아무 소식도 없구만. 내가 못 찾은 줄 알았잖아. 아무 소식 없구만. 아, 못 잡았어 아직도? 이름 두기니? 한심하다. 야, 이름이 뭐가 그러냐. 두기야, 감사하도록. 야, 걔 어딨냐. 그래서 그 여포 땅 색깔 뭐였죠? 파란색이었나요? 어, 레벨업 했냐나? 언제 했대? 아, 여기가 여포야?
너 밑에 있던 데가? 아, 나 몰랐어. 아, 옆원에 가 싸우자 그럼. 어? 어디가 옆인데? 여기라며. 아, 이게 옆어야? 아, 옆, 여기 옆어네. 진등아, 함 떠. 진등아, 진등아, 친구한테 가지 말고 나랑 싸워야지. 진등아, 아, 진등진등하네 진짜. 어쭈, 바로 옆이었네. 너무 가까워서 몰라. 색깔이 다 비슷해서 구분을 못했어. 야, 이렇게 오지 말고. 1대1 모르냐? 다이다이 할 줄 모르는구만 얘네들. 급쟁이 놈들 이거. 생각보다 동료가 많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누구야? 유비. 이거 먼저 문 상태면은 내가 물어도 함유가 안 되거든요. 먼저 문 상태에 합류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적들 많이 있어서 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볼까? 유비와 함께라면 유비 해버리겠어. 아, 물론 유비가 먼저 싸우겠어. 난 뒤에서 짜져있겠어. 아마 티어 그렇게 안 높을 것 같아 병사들이. 아마 나도 강해 지금 골을 보니까. 은근 잘 먹었거든요. 중립세력이 너무 세니까 플레이어가 쉽게 구할 수 없는 병종도, 상위 병종들을 중립세력이 다 갖고 있어요. 엽기적인 상황이 왔죠. 레벨이 하도 높아서. 근데 방어구는 낮아서 또 잡기는 편하고 너무 좋아. 방어구 낮은데 레벨 높으면은 경험치 많이 주지. 심지어 중립으로 이제 병사를 많이 데리고 있지. 수치 많이 되니까 대박이야. 이렇게 돌아서 때리라고 누가 알려줬지? 자식들 이거. 이리와! 다음 야게. 야게 내 상대는 아니다. 야게 여포군 야게. 아, 야게 여포짱. 야게 야게 여포짱. 아, 잠깐만. 원거리는 좀 치사하구만. 여포짱 여포는 놔서 무쌍하는 조합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구만. 바이킹 냄새 살짝 맡았는데 아니었구만. 야게 여포짱. 아, 이거 안 되겠구만. 아, 야게 여포짱.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약해. 병선 약해. 중립 수준이야 딱. 할만해 내 생각에는. 아, 착한 것 보소. 내가 꼽사리 꼈는데 저기 도와줬대. 개소리 하고 있죠? 오늘 4만원 딱 때려서 한번 보면 딱이겠는데. 전멸만 안 나가면 돼. 소비도 없었어 이번 전투. 야, 그럼 잘 먹은 거 보소. 전역이 돼 안에는 잘 먹은 거 보소. 너 내려가라 좀 얘들아. 왜 자꾸 나서 싸울라 그래. 전투력도 없는 놈들이. 마량이 언제 나올 거야. 마량이 다 벗겨놔야겠어. 새끼 옷 입고 있어. 구분이 안 가. 좀 탈락하더라도 벗고 있으면 걸을 거 아니야? 아니 장비를 하나 더 정해놔야겠어. 저런 애들한테 입힐 장비를. 합의호강 도적처럼 입혀놓으면은 이제 힘캐. 벗겨놓으면은 지능캐. 지능캐 지능캐 차별. 아, 옆에 너무 약하다. 야, 얘네가 더 많이 준다. 동료만 잘 키워놓으면은 바깝하겠는데. 장비를 구하러 가야겠어 빨리. 좋아.
아, 야, 뭐야, 태극을 왜 해? 야! 아, 탭키 잘못 눌렀어. 아. 하. 실망했다. 본자는 실망했다. 구글에 내 이름 한번 쳐볼까? 내 닉네임? 도박김 치면 다 나밖에 안 나오네? 저번 올림픽 때는 그 올림픽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별명으로 도박김이 돼서 그분이 검색이 됐었는데 나만 나오네요. 네, 트위치 클립이 많이 나온다. 아, 의외로. 백화당. 아, 마블이 높게 있네. 마블이 좀 위주로 있네. 스카이림. 마블 스카이림 위주야. 아, 이제 마블 스카이림 확 넘어왔어. 기존에 이제 디지몬들이, 디지몬이 조회수를 많이 이제 올려주면서 디지몬 버스를 타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스카이림, 폴아웃, 마블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제 영상 상위 랭킹이 전부 디지몬이었고 디지몬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스카이림과 마블과 폴아웃들이 올라가면서 순기능이 되었다 라고 봅니다. 좋은 애들이지만 보내고 우리나라 애들로 하죠. 좋아요. 병종 안 섞이게. 오, 얻었는데? 얻은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온 거지. 얻은 척 한다. 가져와 놓고. 기공이나 찍어주게. 자네 형은 기공이네. 후광아 가랏. 내가 할 게 없어. 내 존재가 크게 의미가 없어. 지금 무게가 짧아서 무게 길기라도 하면은 내가 그 아까처럼 이제 원래 지원을 넣겠는데 이거 판정이 안 좋으니까 뭐야. 뭔가를 자꾸 받고 있다? 뭔가를 자꾸 핸드폰이 받고 있네? 야, 인터넷 잠깐 들어갔더니 잘 잡고 있니? 그게 참 좋은 위치구나. 아이고 머리만 그냥 쏘는 머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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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그렇지. 네이버 TV가 성장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같이 성장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네이버 TV라고 유튜브는 외국인만 하는 거지. 난 네이버 TV에다 한국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에다 외국어로 영상을 올리는 거지. 1685원. 한 명 더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싸울래? 빨리 덤벼. 그렇지. 이게 너무 많이 줘. 경험치랑 돈이랑
다른 걸 잡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무 약해 얘네들. 이렇게 계속 올리다가 하면 돼. 그 옆으로 잡으면 돼 그냥 가서. 별거 없어 그냥. 내 생각엔 그게 맞아. 옆으로 계속 적이라면은 내가 도시나 성을 하나 먹어주고 다음 도시나 성부터는 내가 받는 거죠. 도시로 받아야지 당연히 반란 일으키려면. 정통성만 쌓아두면 될 것 같아. 빨리 작업도 해야, 전통 작업도 해야겠어. 시간을 빨리 보내. 정통성은 이제 도시 하나 먹은 상태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아싸리. 이거 하나 내가 먹은 다음에 뺏기고, 그리고 뺏긴 다음에 먹고 뺏기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세를 잡다가 한번 내가 먹은 다음에 내가 완전 승인을 받아야겠어. 그래야지 좋은 타이밍에 반란을 딱 일으킬 것 같거든요. 반란이 짱이야. 괜히 반란이 아니지. 나발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나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 만든 거냐. 그냥 땅바닥에서부터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만든 거지? 주변에서 공격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나라를 세운 거야? 정성 없이 만든 나라 없나? 아, 이제 이름 있는 사람이 만든 건가? 아, 이건 좀. 야, 투척은 안 돼. 투척은 안 돼. 하도 빨라가지고 이거. 아,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활은 괜찮아. 됐다. 아, 참나 이거. 이투창이라니 너무하잖아. 돈 엄청 생겨. 자기나 나밖에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야. 크... 어떻게 정의 노병보다 더 많이 주냐? 항도비 5만원이 됐네요 벌써? 자, 그럼 가볼까요 한번? 그놈의 술집 어딨어? 어디였죠? 술집 이름? 장소 네 글자가 몇 개 없어. 금방 찾을 거야. 아예 없어. 안 나와. 미치게임 쓰레기게임. 어디였냐 대체. 여깄다 각직지 여깄다. 갑시다. 이 객잔 안에서 이제 상위 무기를 팔았거든. 장비를. 무기가 됐건 장비가 됐건 구하러 가죠. 갑바는 필요할 것 같아. 갑바 살 수 있어. 갑바가 제일 비싸잖아. 갑바 너무 비쌀 것 같은데? 4만원 안 될 것 같은데? 펜도르도 25만원 주고 샀는데. 이렇게 돈 모으기 쉬면 더 비싸겠지. 아니면 너무 좀 세지고 싶게. 이제 내 생각에 포로 안 잡힐 것 같거든요? 꼴을 보니까 포로 잡힐 일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정신만 찾으면 돼. 뇌가 머리에 들어있는 한 포로에 잡히지 않을 것이야. 저렇게 멀구나 진짜. 쌍놈의 거. 오늘 정시 방종을 딱 하고 좀 자야겠습니다. 체력을 관리해놔야지. 오늘 수요일인데 벌써 이제 주말 다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 그냥 자는 거. 주말에 좀 자야겠어. 자는 게 최고야. 노름꾼 같은 소리 하지 마.
뭐냐? 책상인도 있어. 지능 6은 멍청해서 못 사나봐. 귤은 하나 괜찮은데? 높았던 건 뭐야? 뭐? 아, 주점이냐 그냥? 아, 여기가 주점이지? 아. 그러면은 무기랑 화학으로 같이 파나? 뭐지? 어, 일단 상관없어. 누구든 상관없어. 오젓다리. 어우, 오젓다리. 다리 50이라고? 갑파 머리가 낫지. 어. 와, 진짜 비싸다. 힘 30이야. 나 못 껴. 이렇게 아니야. 이게 낫겠어. 어. 와. 저항률 50에 1100이야. 속도 느린데. 무적방패야, 그냥. 야, 120이라고?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방금 방패술 찍혀있으면은. 다 지금 방패 계열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나. 어, 내가 입기에 지금 이거 이상 없어. 이거 두 개 사가는 게 지금 베스트야, 배우배야. 4천이 좀 아깝구만. 해놔. 강해졌다 나는. 번쩍거린다. 어둠의 장군. 관색. 관색 바깥 해야 된다. 난 관색을 믿어. 관색은 능력치가 좋거든. 믿을만한 녀석이야. 4,000원 남았어. 4,000원. 저 세트 사죠. 세트 뭐 세트 보너스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방어력이 지금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딜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갑이 없어도. 장갑 파는 데도 별로 없고요. 야봐. 이걸 이렇게만 해도 방어력 지금 79인데. 싸워보자 한번. 내가 먼저 가서 무쌍한다. 선멸 무쌍이다. 없냐? 하강도비 정도는 만나야지. 거의 안 들어오지 않을까? 거의? 들어올라나? 하강도비는 장비가 안 좋지 스펙은 훨씬 좋을라나? 무딘 고수들이라? 붙어보면 알겠지 뭐. 왜 이렇게 빠르냐? 쟤 왜 이렇게 빨라 쟤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거 평범하게 가면은? 다 가만히 있어. 내가 잡을 거야. 와, 빛나는 것까지. 무기상을 만나자. 돈을 많이 모아서 무기상이랑 하면 되겠다 이제. 방패도 구매하고. 난 큰 방패가 낫겠지? 아니야 작은 방패가 낫겠지. 아, 몰라. 무기가 데미지만 나오면 돼. 이거 뭐 데미지 나오니까 안 들어오지 데미지. 나 뚜껑 방어력만 따져도 몇이야 그럼? 나 73인가? 몸통 79? 어, 들어오네요 데미지. 들어오는구나? 안 들어오는 줄 알았지. 그러하다. 아유, 오늘 너무 힘이 없다. 아씨. 아유, 아유, 이거 빠져. 마블 하면 마음이 편해. 그래도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죽어 있어도 다 해결이 되거든요. 내가 사실 힘 없을 때 하긴 합니다. 네이버 TV든 지금 유일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 이건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카이림과 폴아웃 이런 다른 게임 영상들은 유튜브에 오면은 유튜브 지금 영상이 아마 7천 개 정도 있을 거예요. 7천 개 가량 있기 때문에. 네이버 TV는 한 5개 있을 겁니다. 지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0명인데 남아있는 거요? 무슨 경우냐? 언제 끝나? 그렇지. 뭐 얼마 줄 거야? 도와주긴 네가 내가 가로채놓고 이거. 식사가 필요하다. 야 800원 됐잖아. 50명이면 얼마나 많은 건데. 아유 못된 녀석 저거. 저기 간을 빼먹어야지. 복양. 빨리 가. 옛날에 그 뭐였죠? 포트리스 같은 것 중에 디지몬 포트리스 같은 거 있지 않았나? 기억이 어렴풋이나. 아기자기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맛있게 먹어주고. 돈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거 오직 돈뿐이야. 아, 내 장비 다른 애 줄래? 누가 낄래? 싹 나와. 왕도 낄래? 왕도 솔직히 너가 왔던 것 같은데? 데미지 생각하면은? 넌 아직이다, 아직이야. 왕상. 왕상 원거리잖아. 왕이. 야, 왕이 이렇게 쓰레기였어? 내 부대기였니? 아씨. 관색. 관색이 주는 게 이득일 것 같은데. 관색 경험치 얼마나 없어? 2000! 1700! 급방이야, 1700은. 하노림 기병. 쭉쭉 올라가나 이 말이야. 야, 한번 또이 하자, 야. 또이 하자. 이길 수 있어. 야, 이거 내가 딱 이기 좋은 구도구만. 야, 빨리. 또이 해. 관우 붙었어. 야, 가자. 난 도박입니다, 부인. 초선이구나, 너가. 죽어. 초선이고. 야, 600대 500이다. 딱 재밌는 전투 나온다, 이거. 내가 포함이 돼서 지금 우리가 과반수가 된 거죠. 날 믿어. 이 어둠의 장군을 믿어라. 어둠의 장군 한번 찍자. 어둠의 장군님. 아, 어둠의 장군은 구도가 안 나온다. 어둠의 장군님. 됐다. 글이 좀 거슬리지만 뭐 어때. 잡았냐? 교환비가 아주 알차구만. 여포도 있나? 아, 간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거슬린다, 야. 어디서 알짱대 내 앞에서 딱 대. 부셔버려 다. 왜 이렇게 아프냐? 저거 방관이야? 가불이네? 이게 뭐야? 기분 나쁘게 생겼어. 저렇게 나오는구나. 아, 다 모여. 우리만 붙어있으면은 이길 수 있어. 저 이상한 낯뜬 애는 너가 알아주게. 와, 내 공격은 통하지도 않아. 가버리면 애초에 방패를 드는 게 의미가 없잖아. 미친 게임아. 그래서 다 장병기냐? 좀 심했네 얘네. 가불일 것 같은데 가불 아니네 얘는 또. 아, 저게 나를 피격한 거야? AI는 보는 상대를 피격하는데 내가 다운해버렸네? 몇 대 몇이야?
교환비 괜찮죠? 두 배 차이죠? 이러면 아주 유리하지. 다 도망가고 있는데? 빤스러나는데? 1차 가서 묻어줘라. 묻어줘라. 우리가 묻히지 말고. 누구냐? 간호냐? 간호님! 간호님 존나 맞고 계시는데? 야 간호 센가 보다. 야 저렇게 쳐맞는데 숨도 못 쉬고 쳐맞는데 살아있네? 간호 근데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간호 정도인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하네 저거는. 좀 심했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잡아봐. 잡을만 하잖아. 각격파 당하냐 얘네. 아 뭐하냐. 아 뭐하니. 아 참나 이거. 내 병사들은 낚여야 돼. 내 방패들인데. 장비 잘 싸운다. 장비 어딨어? 장비 어딨어? 장비 둘 잡았어. 장비. 장비가 누구예요? 장비 분명히 덩치 클 거야.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얘네 얘네 얘네. 아 장비 시점이었는데 거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오늘 옆으군 몰살인데? 어떡하냐? 땅도 좋은 거 같던데? 야 개유리. 자동 돌리면은 우리 병사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죽었죠 우리 병사는? 마지막까지 아껴놔야 돼. 야 갑주 은근 컬 좋은데? 괜찮은데? 스카이림 정도 되는데? 싹 모여봐. 힘 대 힘의 싸움이야. 죽어. 딱 모여! 아군 병사를 앞에 세우고 우리 병사 뒤에 날 둘러싸는 형태로 쓴다. 왕도야!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우리 간호! 우리 우! 빨리 가! 빨리! 그렇지! 아 야 왜 이게 안 맞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나는 방패병이야 그냥. 방패만 들고 있는 게 내 존재 이유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딨어? 우리 군이 간다. 아군 병사를 먼저 보내야 돼. 함부로 가면 안 돼. 마냥 꼈어. 아 야! 아 너무하네 방금 그 칼질은 좀 심했네. 깜짝 놀랐잖아. 이 갑바 앉았으면 죽었어 나. 야 데미지 왜 저래. 미쳤는데? 타임 낮은 거 맞아? 넘나 아프잖아. 그래 잘했어. 가불맨이다. 죽여! 죽여! 너무 길어서 못 때렸죠? 야 간호 말 좀 봐. 근데 적토마가 누구 말이에요? 여포 건가요? 간호 건가요? 난 잘 몰라서. 적토마라는 걸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누구 건지 기억이 안 나. 옛날에 진 삼국무쌍 할 때 빨간 말이 있던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렇게 모르겠던데 나는. 기억도 안 나, 솔직히 말해서. 야! 야! 아, 방금 간 거 도끼 안 돌렸습니다. 죽였다, 솔직히. 그렇지, 하나씩 격파해, 각 격파해! 이게 약자의 싸움이야. 한 대 뭉쳐 싸우는 것. 이게 일개 보병팀의 싸움이야. 팀워크다. 장군을 따르라. 걔 티나게 옷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쉽게 안 죽습니다. 이번에 하나도 안 죽었어. 이게 다 내 전략입니다. 다섯 명 부상만 있죠. 19명이서 이렇게 이제 활약을 하면서
중심을 이동시켜주고 중심을 무너뜨려주면서 가해를 이제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할 거 다 하면서 부상자 없이 이것이 이제 플레이어의 존재감 잡리를 하는 플레이어의 존재감 이 정도 수준이지 딱 무쌍 게임이 아니야 이제 뭐랑 싸우길래 이렇게 다 털리고 있냐 뭐냐 뭐 베르세르크 같이라도 섭외해왔냐 장패래 장패 장패가 누굴까 나 장패 몰라 배에서 싸운다고? 왜? 어 개뜬금없이 왜 배로 바꿨어? 맘대로 해? 우리 병사 어 야 잠깐만 다 내 명령 듣네? 와 이거 우리 영주 다 녹은거죠 이 말은? 또 다 내 부하됐죠? 어둠의 사령관 부하됐죠? 야 지금 싸워봐 우리 병사 별로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찍겠습니다 뭐야 왜 나한테 뭐지? 왜 나 누가 나한테 명언을 보냈지 명언집을? 어떤 미친놈이지? 아 뭐가 다운받았는데 명언집이 왔어 이거 씨발 잠깐 카카오그룹이라고? 이거 옛날에 미용실 갈 때 그건데 아 존나 기분 나쁘게 왜 보내 그런 거를 원래 퇴장한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닙니다 직장 얘도 사람이라 기분 나쁘네요 불쾌하네요 잊고 싶은 과거야 그 사람들은 아우씨 죽어 봉으로는 가불이 아닌가 보구만 애네 창에 약간 색깔이 다르네 끝에 가불인 창이 있나봐 독한 놈들 장병기인데 가불이라니 야, 야 깨졌다 깨졌다 아 하! 이것이 무력 죽어라 죽어라 야 긴거 긴거 내놔 야 뭐 죽었어? 뭐에 죽었어? 경기병에 죽은거야? 경기병에 죽었어? 왜? 수창 맞았나? 나 빤스런하고 있었는데 긴거 들고 좀더 나을걸 미리 어휴 잘 싸우네요 개떡같이 싸우네요 드래곤볼 게임 찾아볼까 그럼? 익숙해졌어 이 모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어. 이제 이 모드의 상한이 파악이 됐어 어, 아까 전투력 보니까 이게 영웅들은 엄청 센 것 같은데 기본 병사는 좀 약하고 약간 무쌍 위주야 장군들이 이제 무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탯을 짜놓은 것 같은데 무쌍 안 되지 게임의 이게 장르상 슈퍼하머같이 경직 안 들어가면 몰라도 경직 들어간 시점에서 이제 무쌍이 안 되지 사실 이겼죠 이거? 기다리면 되죠 그냥 드래곤볼 게임 뭐 새 소식 없냐? 제노버스 3라던가 아 제노버스 뭐 이거 DLC 다 안 나왔다며 아직 아 미친 쓰레기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드래곤볼 게임 내가 제일 많이 사서 한 것 같다 진짜 여태까지 모든 게임 중에서 PC판 풀스판 거의 다 했었는데 진짜 패밀리 컴퓨터판 드래곤 신용의 신비 대망의 부활 오공전 강습 사이어민 격신 프리저 열전 인조인간 외전 사이어인 전멸계획 이렇게 있는데 우선 강습 사이어인과 격신 프리저 통합판은 이제 쯔꾸루 게임으로 리메이크 된 게 있어서 했죠 나는 오리지널도 좋아하기 때문에 좀 오리지널 때부터 있는 거 전부 해서 좀
리메이크해서 팔아주시면 좋겠어. 야, 싸우자. 어차피 이길 것 같은데 나도 놀래. 장병 기병 한 명 죽었으면 좋겠다. 아군이 죽어야지 내가 더 강해진다. 어디 맛 좀 볼까? 요 아 요 달콤한 위치에서 한번 좀 조금 빨아먹을 볼까? 킬 좀 성능 좀 올려봐. 아 데미지가 근데 한 방에 안 나온다. 관색 레벨업 했어. 대박. 관색 장비 주니까 세네. 그치 방천화극에다 내 암호였는데 여태까지 이분 내가 약해서 금방 죽은 것 뿐이지 내 암호는 나쁘지 않았어. 은근 템빨이었다고. 쟤네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대구 야 뭐야 왜 돌렸어 방금. 뭐야? 방어를 했는데 돌렸냐 창을? 어디서 엄마 어? 어디서 엄마 어? 자식들 말이야. 돌리는 거 진짜 극혐이다. 아 렉 걸렸을 때 처음 맞았어. 하씨 렉 독하네 진짜. 간호 장비 간호랑 장비가 있는데 맞아 말도 안 되지. 쿵푸 대회가 열리고 천하제일 부대에서 아니 쿵푸 대회는 뭐냐? 클리닉 야무치 레드리본군의 메탈릭 중사와 부용 같은 녀석이 나온다. 초신소복과 대왕 써트는 과정이랑 신용의 신비 그 극장 파는 그건가 보다. 레드리본군 나오는 거. 어 풀어주겠네. 당장은 풀어주겠습니다. 침밀도도 필요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망의 부활부터 카드 시스템을 썼구나. 신용의 신비가 아니라 어 유비 잡혀있었어? 병신세계 언제 잡혀있었냐? 아, 거의 안 죽었어. 대박이야. 역시 나야. 이제 완전히 걔들 다 빼버리죠. 어 우리 애들 아니 우리 쪽에 이제 있으면 좀 곤란한 애들 별로 어딨지도 않네. 지금 너무 뺄까 약한데? 제갈 연노병 중보병 어 실수했다. 야 몇 명 들어온 거야? 하긴 누구 하긴 몇백 명을 잡았는데 이 정도 들어와야지. 야 31명 별로 안 들어왔어 솔직히 말해서. 넘어도 이상하지 않았어. 그럼 그 전투를 생각하면은 아마 이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갔겠지. 분할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압승을 한번 거뒀습니다. 여포군을 상대로 관색 레벨업 능지 올려주고요. 타임 올려주고요. 타임 레벨 1업 했는데 두 개씩 올라갔어. 좋아. 능지 교련. 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힘 10일 되냐? 10일 되네? 그 말은 수술도 33이 되는 건가? 15가 되는 건가? 수술을 막아놓은 데가 많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좋지. 힘 15면은 앵간한 건 한 손으로 다 때려잡겠는데. 한 손이 이제 관통력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이 게임 자체가 방어력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 물론 뭐 장수들은 쓸 것 같긴 한데 장수는 뭐 제쳐놔야지. 장수는 내가 사냥을 해야지. 내가 이제 전략적으로 사냥을 해야 되고 걔네는 잡몹을 잡는 게 중요하지. 장수가 아무리 해도 혼자서 다 이제 부대를 해쳐버릴 순 없으니까. 근데 나는 나도 100이면 올라가네. 100이 아니네. 10? 20, 20, 26. 26이면 올라가네요? 어, 금방이네. 26만 주세요. 아직 잡을 수 있는데 잡을 필요가 없어. 아껴놔. 쟤는 코인이야. 나중에 한꺼번에 병사 가져갈 수 있어. 아무나 상관없어. 나한테 경험치를 줘.
시간만 가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항복 아니면 죽음이다. 가자! 야, 저 돌고 뛰는 거 봐라? 이게 마지막 점수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오늘 뭔가 노가다 많이 깐 것 같은데. 사실 마블이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보고 초등학생 친구들이 디지몬 같은 거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할 거 하면서 한 거거든요. 내가 죽어 있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레벨업. 아퍼 나. 아, 렉 걸려서 막는 것 보소. 아, 이거 모드 진짜 수준. 야, 진짜 이러면 렉 걸리는 모드는 처음이다. 모드가 약간 이제 맞아 보네. 난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다 전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가를 깐 거기 때문에 인정. 나만의 인정. 다음에 이거 팔면 되겠네. 노예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오늘의 게이득은 카리스마. 2시간가량 2시간 넘게 플레이했죠. 포로관리 좀 찍어둘까? 그래. 돈이 엄청나게 썩어날 것 같아. 아이템이 젠되면은 지능캐한테 이거 줘도 되고, 지능캐 이거 7이니까 임캐한테는 그거 은 그거 주면 되고요. 은이 뭐 위에 5만 아래 5만 아니지 위 16만이었지? 위 16만 아래 16만 그리고 몸이 30만이었나요? 사실 기억 안 납니다. 한 70만인데 너무 비싸. 좀 어려울 것 같아. 아웨남께 장비가 너무 좋아. 장비는 일단 기본 장비 맞춰주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 하나 맞추러 가기면은 동료들 전부 다 이제 풀템 맞추고 남는데 금액적으로. 합의 한번 갈까 그럼?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거 너무 낮다. 너무한다 야. 좀 가네 이거. 아이고. 이게 데미지가 세 보여도 한 손이랑 양손이 병행되면은 한 손을 썼을 때는 이제 25%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속도랑 데미지가 한 손보다 약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내가 너무 힘이 없다. 근데 민첩도 찍어야 돼. 강순. 이거 신발 살만한데? 돈을 모아두는 걸로 하고. 마침 딱 나왔네요. 의외로 오늘의 이제 수확은 사실 내가 신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가장 큰 수확은 이제 영주들의 전투력, 영주군의 전투력이 낮았고 그래서 이제 중립이랑 비슷했죠. 중립보다 약간 데미지 면에서는 좀 낮았고요. 영주가 강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이제 영주가 있는 중립들 같은 경우엔 영주군 못지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손에 넣었고요. 재밌었습니다. 건설은 뭐냐? 다음 시간에 봬요. 뿅! 뿅!